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전예림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태원에서 고인이 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이제 젊은 또래 조카들이 2명이 있는데요. 2~3명. 세 명이네 조카들이 그 또래 조카들 세명 있는데 뭐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뭐 어떻게 말로 다그 부모와 가족들의 슬픔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역시 이제 10월 31일과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10월의 마지막 날을 이제 할로윈 데이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쪽에서도 10월 31일 날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13년 전에 오늘 그러니까 지난 10월 31일은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가 공개된 지 13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이트페이퍼의 저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는 누구인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토시 나카모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만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사토시 키. 사토시 키를, 사토시 키라는 것도 사토시 나카모토만 알고 있는 일종의 비밀 정보죠. 그러니까 그 비밀 정보를 사토시가 소유하고 있거나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그 자체로 사토시라는 증명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많은 대중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13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최초로 사토시 키를 들고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사토시 키로 추정되는 제너시스 블록의 어떤 프라이빗 키라든가 아니면 이제 첫 번째 블록 넘버 1에서부터 이제 블록 넘버 12까지의 키. 이제 이게 사람들은 이제 사토시 키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엄밀하고 과학적 증명은 안 됩니다. 왜냐면 사토시가 그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는 없어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것뿐이죠. 왜냐면 내가 무슨 시스템을 만들었어도 뭐 그거에 대한 키를 일부러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로 가능한 거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던 비트코인 설계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죠. 오늘 드릴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왜그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인데 바로 더블 해시 프로블럼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4월까지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비트코인에서는 왜 더블 해시를 두 번씩이나 사용을 했느냐, 해시 함수를. 그 이야기를 2019년 4월 30일에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자기의 블로그 포스트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그동안 비트코인 코어 위키에서 또는 이제 세간에서 사람들끼리 이제 스스로 막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WSB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던 그 세간의 이야기를 허점을 지적을 하고
실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올렸더니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당일날 바로 비트코인 코어 위키 페이지에서 빤스런을 했죠. 그쪽에서 그 해당 내용을 재빠르게 삭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할게요. 자, 먼저 보실 내용은 자, 기존에서 How Bitcoin Mining Really Works 해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면 해시 함수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Bitcoin Protocol Double Hashing is 이제 해시가 두 번 사용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트랜잭션을 한번 해시를 해요. 그러면 그걸 트랜잭션 ID라고 해요. 그러면 그 트랜잭션 ID를 다시 쭉 펼쳐놓고 여러 개 블록이 담긴 트랜잭션 ID를 쭉 펼쳐놓고 걔네들을 이렇게 머클 트리라는 형태로 다시 이제 해시를 구해가지고 최종 루트 해시를 구하는 그런 일종의 기법이 있어요. 거기서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바로 이제 해시를 하지 않고 트랜잭션 아이디, 즉 트랜잭션의 해시를 소스로 다시 해시를 구해서 트리를 구하는 그 작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버스데이 어택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보안 장치로 더블 해시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언제 이거를 2019년 4월 30일 날 프레이 라이트 박사가 이제 진실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설계에 숨어 있는 진짜 설계에 여태까지 아무도 몰랐던 설계 진실을 얘기해 준다. 먼저 그 버스데이 어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제가 다음 시간에 해시와 관련된 거 설명을 해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해시 함수는 해시 함수의 결과물이 이렇게 결과값이 충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충돌되는 동일한 소스 값을 찾아내는 거를 이제 버스데이 어택이라고 해요. 그 버스데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개념, 그 비유가 들어간 이유는 이제 이런 해시와 관련된 암호학과 해시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학급에서 학생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몇 명 이상의 학생이 모이면 생일이 겹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그 정도만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이 블로그에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해시를 다시 해시를 하는 거는 그 해시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해시를 반복하면 할수록 해시 충돌 즉 버스데이 그 어택이 성공할 확률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거죠. 정반대라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시를 하면 할수록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공격의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기 좋게 틀렸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친절하게 링크도 겁니다. 그러니까 코어코인이니까 이분은 BTC를 이제 코어코인이라고 부르죠. 비트코인이라고 만들고 코어코인 위크에서 완전 영토를 설명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야 보안이 떨어지는데도 왜 그러면 두 번 해시를 하는 거게? 라고 얘기를 한번 설명해 주죠. 왜냐하면 더블 해시를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처리 규모가 커질 때 즉 블록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블록 데이터 원본을 갖지 않아도 블록을 채굴할 때 필요한 해시 퍼즐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지난번 뭐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블록 사이즈 커지는 거랑 무관하게 해시 퍼즐을 구하는 난이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메가짜리 블록을 채굴하는 거나 같은 난이도 안에서 1메가짜리 블록을 채굴하는 거나 1기가짜리 블록을 채굴하는 거나 1테라바이트짜리 블록을 채굴하는 거나 난이도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머클 트리와 관련된 그 해시 퍼즐은 그 블록 헤더의 값에만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 사이즈가 커짐에 의해서 블록을 밸리데이션하는 전문 업체와 해시 퍼즐을 푸는 에이직 마이닝 머신을 통해서 그 해시 퍼즐을 풀어내는 그 채굴하는 업체의 전문성을 분화시킬 수가 있는, 그래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불법적인 그 정보들, 불법 정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뭐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안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저장된 데이터가 만약에 많은 분들이 그 블록체인에 한번 올라가면, 이건 이제 블록체인이 이뮤터블하니까 이제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다고도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백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적절한 조건이 만족되면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본 데이터를 가지치기 하고 나서도 전체적인 그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트랜잭션을 직접적으로 해시해가지고 머크트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 아이디, 즉 트랜잭션의 해시 값을 다시 해시해서 머크트리를 구성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그 이제 블록 헤더를 구성하고 걔로 해시 퍼즐을 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디테일한 이 기술적인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요지는 뭐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즉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던, 2019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10년 동안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했었던 비트코인의 설계와 관련된 아주 내밀한 정보를, 즉 사토시가 아니면 모를, 이거는 사토시가 직접 설계했기 때문에 까먹을 리도 없지요. 사토시 키는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 설계의 비밀 내면 설계에 내면된 내재되어 있는 그 내밀한 핵심 그 의도와 목적 뭐 이런 것들은 사토시가 아니라면 알수 없는, 그거를 이제 보기 좋게 알려줬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를 한게 게시된 날이 4월 30일인데 여기서 링크된 이거를 클릭해 보잖아요. 어떻게 되냐?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데이 콜리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WSC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데이 콜리전을 관련된 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WSC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디서 찾느냐? 그 히스토리를 보시겠죠? 히스토리를 들어가서 그렉 매스웰이 똑같은 날 2019년 4월 30일날 곧바로 수정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한, 이제 여기 보면 compare 할수 있죠? 그러면 여기 바로 삭제된 내용입니다. WSC와 관련된 퓨처 액시. 그러니까 비트코인 코어 진영, BTC 개발자들이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사토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사생팽이처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프레이드 박사가 이런 게시물을 올리니까 화들짝 해가지고 빤스러워내죠. 다 지워요. 자기네들 잘못 설명했던 거. 그래서 은행에 쏙 빠져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 내용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빤스러운 흔적들을 정확히 동일한 날 빤스러운 흔적을 이렇게 히스토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적군이 더 잘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이렇게, 10월 31일이 엊그저께 지났는데, 요때 공개된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 비트코인 백서가 최초 공개된 날을 기념해서, 네, 사토시 나카모토, 제가 왜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라이브에서 뵐게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빠이빠이.